실제로 고지혈증 위험군에서 운동으로 고지혈증을 완화한 주인공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무려 총 콜레스테롤이요 합쳐서 82. 어? 야, 82를 감량하고요. LDL 콜레스테롤 60이나 낮춰. 아, 엄청납니다. 60? 대단합니다. 고지혈증을 완화한 사례자. 어허. 야,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세요. 네, 저희는 쌍둥이 트레이너고요. 오, 점점 말라간다. 아니, 두 달 만에? 우와. 오, 주먹을 자연스럽게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렇죠, 좋습니다. 너무 좋아졌어요. 야, 기분이 계속 어때요? 너무 좋죠. 지금 계속 너무 좋아. 아니야. 고지혈증을 이겨낸 비법은? 이번엔 콜레스테롤을 더 줄이셨다고 하는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총 콜레스테롤 54를 감량을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36을 감량한 쌍둥이 코치 김재환 트레이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달 만에 총 콜레스테롤 28을 낮추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24를 낮춰 건강해진 쌍둥이 트레이너 형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그 총 콜레스테롤을 그러니까 형은 28, 동생은 54를 낮췄다고 하는데 이게 불과 야, 진짜 두 달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네. 이게 정말입니까, 이게? 자, 실제로 두 달 사이에 어떤 진짜? 변화가 생겼는지 검사 기록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야.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그 빨간색으로 보니까 두 분 다 위험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는 콜레스테롤을 다 더한 거거든요. 근데 콜레스테롤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LDL이 있고 HDL이 있잖아요. LDL이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 높을수록 나쁜 거고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두 분은 운동을 평소에 하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은데 문제는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지금 같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160 이상이면은 약물 치료를 고려하고요. 정상적으로는 130 미만을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지금 경고등이 켜져 있는 거죠. 동생은 약물 치료가 지금 요한 상황이에요. 와. 네, 아니 불과 3개월 전인데 약을 먹을 정도로 위험 수준이었는데 자 이제 3개월 후 변화가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아 먼저 우와, 형입니다. 진짜 많이 줄었네. 아 저 다 마이너스네. 와. 총 콜레스테롤 28 정도 지금 이제 떨어졌고 LDL 콜레스테롤이 24. 아, 몰랐겠지, 이렇게 떨어지지. 네. 엄청난데 아직 이릅니다. 자, 고지혈증 수준으로 혈관에 기름때까지 심하게 껴있었던 자, 이번엔 동생의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박! 오, 진짜 엄청나게 줄었네요. 대단하다. 어떻게 한 거지? 동생은 더 떨어졌는데. 아니, 저게 가능해요? 일단 3개월 만에 저렇게 좋은 결과를 보인 거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셨지만 식습관도 조금 신경을 써서 바꿨고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동생이 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고민해야 되는 숫자였는데 정상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라는 좀 강박감 때문에 안 먹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늘 고민하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정상 수치가 떨어졌으니까 그 비법을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빨리 약간 재촉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자, 말랐으니까 빨리 비법을. 빨리. 이게 잡기가 쉽지 정말 쉽지 않고 까다롭거든요. 근데 어떻게 잡은 건지 이게 진짜 빨리 좀 알려주세요, 지금. 사실 이 운동의 핵심은요. 심박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안전하게 천천히 강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안전하게. 두 번째는 최대 심박수의 50%를 높여줘야만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운동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고 직접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나도 좀 이게 좀 애매하게 요 정도 좀 기다려야 약간 좀 있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만기 씨가 배워보셔야죠. 그래야지 콜레스테롤 떨어뜨릴 거 아닙니까? 내가 또 하라고? 나는 말만 하면 되는데. 아니, 직접 하셔야 돼요. 배워보시고. 애매하잖아요. 그냥 잡으시면 돼요. 자, 한번 이만기 씨 모시고 한번 잡아봅시다, 오늘. 잡아봅시다. 고놈의 그 콜레스테롤, 나쁜 놈 잡아봅시다. 두 마리 토끼 잡으러 가자. 가자! 제가 장비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심박수를 측정하는 장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해서 심박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현재 심박수는 어떻습니까? 현재 심박수는 67입니다. 자, 그럼 현재 운동 전 이만기 씨 심박수는요 67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운동 방법 알려주세요. 네, 지금부터 운동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형이 아니라 동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더 어렵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동작, 기본 자세. 깍지를 끼고 만세를 해주시는데 팔이 귀 옆에 붙인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다리의 간격은요, 주먹 크기 하나만. 너무 넓지 않게 살짝만 벌려주고 준비 자세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동작은요, 팔이 가슴 쪽으로 내려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역시나 올려주시면서 균형을 잡으실 거예요. 흔들리시는데요? 균형을 잡고 다시 반대 팔을 올려주실 건데 이때 팔을 다시 높게 올렸다가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 중요한 거는요. 방금 흔들리는 거 보이셨죠? 복부에 힘을 안 줬기 때문에 흔들렸던 거예요. 복부에 힘을 주시면서 균형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동작으로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 이때는 무릎을 구부리는 게 아니라 곧게 펴고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손의 동작은 동일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발끝이 몸쪽으로 향하게끔 해주시고 무릎 역시 곧게 펴주시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동작. 다리를 살짝 뒤로 넘겨줬다가 제자리로 돌아올 건데 이때는 팔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팔은 귀 옆에 붙인다라는 느낌으로 곧게 펴고요. 살짝 무릎을 구부리면서 뒤쪽으로 다리를 뻗어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동작을 완성시켜주시면 됩니다. 호흡과 함께 완성된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준비 시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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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템포 쉬고 참고 후! 참고 후!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동작이 완성이 됩니다. 권장드리는 시간은 2분을 최소로 추천을 드립니다. 2분. 2분도 일어나라고요? 네. 2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2분이 은근히 길단 말이야. 2분이 길다 그러면 어떡해. 길어 2분. 아니 저는 그렇죠. 반대로 아니 이거 2분하고 그렇게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럼요. 오늘 30초 있으면 내일은 40초. 그 다음 날엔 50초. 이렇게 조금씩 늘려 나가다 보면은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좋다. 빨리 따라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만기 심박수 67이었죠? 네. 자, 지금부터 2분 동안 운동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시간을 재도록 할게요. 정말로 2분 딱 할 겁니다. 네. 자, 시작! 제 템포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호흡도 후, 후, 뒤로 참고, 후, 참고, 후, 다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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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후, 뒤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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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후. 이제 30초 지났어요. 뒤로, 후, 진짜니까. 후, 뒤로, 이제 30초 지났어. 자, 만기 선생님 팔 조금만 더 펴주실게요. 아니, 동작 보니까 진짜 올인원 운동 맞네요. 지금 약간 팔하고 다리하고 전신을 다 쓰는 것 같아. 참고. 아이고 아이고. 후. 자, 복부에 힘 주고요. 자, 1분 40초. 이제 20초 나왔습니다. 20초. 아니 근데 이게 동작이 생각보다 그래도 쉬워가지고 저 금방 다 외웠거든요. 그리고 아무 때서나 네.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 좋아요. 후. 자, 이제 5초 참고. 남았어요.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 3. 후. 2. 후. 1. 뻗고, 네, 자, 뻗고,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정말 뭐 불과 2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자, 그런데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심박수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심박수. 지금 113 나옵니다. 와, 113! 와, 46이나 올랐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올라요? 60% 이상 심박수가 올랐어요. 난 안 오를 줄 알았거든, 이게? 그렇게 힘들게 진짜 안 했어요. 와, 정말 확실히네요. 생각보다 이거 없었는데, 근데 금액 올라가네. 그래서 올인원 운동, 전신을 써야만 쉽고
빠르게 맥박수를 높일 수가 있다. 대박이다. 네.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동작 어렵지 않고 순서도 외우기 쉬운데 이렇게 해서 그 콜레스테롤을 잡을 수 있으면 저도 할래요. 저. 우리 하자 하자 하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네. 정말. 이게 중요한 게 매일 2분을 해줘야 이게 운동의 효과가 있는 거지. 오늘 하고 일주일 후에 하면 효과 없습니다. 아, 매일 하라. 네, 아, 매일매일 꾸준히. 그러니까 약 대신에 운동을 택했다면 매일 꾸준히 해주어야 약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너무 좋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 알려주신 쌍둥이 트레이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